오빠! 아직도 가오를 잃으면 안 돼. 아, 그렇죠. 네, 어깨 좀 펴고, 포즈 하나만. 여러분, 가오가 정신을 지배한 우리 26살 가오. 안녕하십니까. 제뻘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카푸어 컨텐츠. 야, 이게 얼마만에 카푸어 컨텐츠입니까, 여러분. 저번 편에서 보셨던, 예, 스포티지. 그때 뒷자리에 타고 계셨던 분이죠. 25살, 26살 카페에서 또 지원을 해줬나 봅니다. 이 차주 역시 오늘 26살입니다. 대박이죠? 이 차 가격만 무려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아니, 26에 1억짜리 차? 이제는 웃기지도 않죠. 그리고 과연 이 차를 어떻게 샀을까? 오늘 갖고 온 차는 A7-50TDI인데 제가 26살 때 드림카로 뽑았던 차입니다. 진짜 꿈도 못 꿨던 차예요. 한데 요즘 세대는 다르더라고요. 전 재산 꼬라박아서 사더라고요, 차를. 그래서 과연 진짜 이 차를 어떻게 샀는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과연 이 차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오늘 여러분 또 역대급 카푸어가 한 분 나옵니다. 자, 한번 기대해 주시고 또 텐션이 엄청 살아. 이 카푸어를 또 만날 생각을 하니까 A7-50TDI 카푸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유, 우리 오랜만에 카푸어님, 아, 내리십시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왜 뒷좌석이 내렸어요? 아, 저도 아까 그 스포티 사장님처럼, 네, 뒷좌석에 한번 내려보고 싶었어요. 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알았어. 가시죠. 아, 오늘 제가 또 촬영 두 탕대 찍고 있잖아요. 네. 그쵸. 아까 스포티지 뒤에 탔었잖아요. 그죠? 네네. 아, 이제는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벼운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청주 살고, 26살. 26인데 1억 넘는 차를 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부모님이 사줬어요? 아니요. 일절 돈 없고, 네, 제가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채널 제일 몇 개월? 5년이죠. 5년. 무선남 무보증. 무선남 무보증? 네. 등장하셨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 정도는 대주야 등장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면은 월 얼마씩 나가요? 할부로 산 게 아니라, 네, 리스로 산 거기 때문에, 네네, 월 리스료가 한 달에 125만원씩. 125만원? 네. 26살인데 무슨 일을 하길래. 잠깐만, 그걸 좀 이따 물어보고. 125만원. 네. 기름값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요? 이게 디젤이라, 네네, 은근히 기름 많이 안 먹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뭐 회사 출퇴근하고, 네네, 놀러 다녀봐야 많이 나와야 10만원? 아, 진짜로요? 네. 그럼 보험료? 보험료가 진짜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예요? 26세 A7? 사연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보험료가 많이 비싸면, 네, 부모님 앞으로 밑으로 들어가거나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해가지고 520. 그걸 제가 이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한 번만 해요. 네. 오랜만에 이런 트렌드가 나왔다. 보험료만 520만원. 그럼 잠깐만, 그럼 한 달에 차에 쓰는 돈이 거의 200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한 달에 대략 얼마 보세요? 세금 떼고 300대 정도 벌고 있습니다. 300대? 어, 능력자네. 아, 어떤 일을 하시길래? 저는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유튜브 각이잖아요. 제가 배송 일을 하는데 300 넘게 보신다고요? 네. 진짜로요? 네, 아, 좀 더 자세한 인터뷰는 이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배송 일 하는데 300 넘게 벌고 차에만 잠깐만 200... 머리가 안 돌아가지? 제가 저 26살 때 진짜 드림카였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조명이 더 이뻐졌어요. 아, 저 이거 옛날에 촬영하고 또 처음 봐요, 제대로. 근데 진짜 조명회사답게 조명이 너무 이쁘고 디자인으로는 진짜 깔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다. 1억대 차에선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왜 A7을 고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전에, 네, 우리 이제 재벌님 영상을 보고. A7 영상이요? 네. 네. 그때 확 꽂히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이쁘다 이래가지고요? 네. 그 조회수 드럽게 안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꽂혔어요? 네. 그리고 아니, 또 꼭 디자인 하나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디자인도 있었고, 트렁크가 뒷문이 활짝 열리는, 네네, 스팅어처럼, 네네, 이렇게 이제, 아, 트렁크. 스포트백이라고 하죠? 아, 이제 젊을 때 한번 타봐야죠, 이런 거. 그쵸? 네, 맞습니다. 아, 여러분, 일단 뭐 디자인은 솔직히 깔 데가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너무 이쁘다. 요 라인 때문에 사신 거죠? 요 라인. 저도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 라인. 근데 일부러 이렇게 날개 올려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멋이죠. 아, 까오? 네. 20대 카푸어분들은 까오가 정신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 라인은 솔직히 깔 수가 없고요. 이 캐릭터 라인이 진짜 엄청 날렵해요. 진짜 삐죽삐죽한 느낌. 조금의 부드러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이쁜 게 요 디자인 있잖아요. 프레임리스 도어. 요거. 요거 저는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프레임리스 도어.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이중 접합으로 돼 있어서 실내 이제 방음 같은 거를 되게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 정도면은 머리카락은 스칩니다. 패밀리카 용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카푸어 분들은 패밀리 같은 거 생각 안 한다. 오롭지. 나이 즐거워.
아, 그리고 요거 저는 공도에서 만나면은 아우디 A7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 받았거든요. 예, 가까이 와서 봤을 때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가솔린하고 TDI, 요즘 가솔린 시대인데 왜 또 디젤로 하신 거예요? 제가 신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 네, 중간에 이제 리스 승계를 받아가지고. 아, 승계 받으셨어요? 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이 차가. 아, 진짜요?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가솔린을 사고 싶었지만. 이자 몇 프로 정도예요? 그거까지 계산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그거는 계산 안 해봤고. 네. 근데 카푸는 그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쓸데없는 거 계산하면 안 돼.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도 잘 몰라야 돼. 이거 착함 나갔나 보다. 이렇게. 그래, 뭐 차에 거의 200돈을 쓰니까 뭐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 100만 원 돈으로. 그렇죠. 뭐 생활하면 뭐 집에서 뭐 부모님 밥도 다 주실 거고. 그리고 뭐 따로 뭐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강력한 카푸인가 싶거든요. 아, 저는 아까 또 처음에 말씀 안 드렸었는데 200 정도를 차에 쓰고, 네, 나머지 100만 원을 이제 집을 샀어요. 아, 샀어요? 아, 물론 진짜로? 전세입니다. 아, 전세? 네. 어, 네. 전세 대출이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해버리는, 네, 그냥 신용대출로. 신용대출? 받아서 전세집을 샀습니다. 배송일 26살 신용대출 보험료 520. 이 두 가지 벌써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그건 월 얼마씩 내요? 집은? 집이 전세 이제 대출?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가고 원금 이자 포함해서 9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주택청약이죠. 주택청약 넣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생활은 이제 300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한 뭐 수입이 달라요. 아, 배송일이기 때문에? 네네. 네. 하는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배송일이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아, 네. 저도 몇 번 그렇죠. 해봤거든요.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얼마 못 벌었어요, 막. 뭐 이렇게 하루 종일에도 뭐 한 몇만 원 벌었던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많이 힘들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길도 모르고. 아, 그래도 그럼 몇십만 원 남아요? 그렇죠. 그 몇십만 원으로 생활비 하는 거죠. 뭐예요? 뭐 커피도 한 잔씩 먹어야 될 테고. 굳이 커피는 집에 있는. 아, 그래요? 카누 믹스. 아, 카누 그런 믹스 게 좋죠, 이런 거? 네. 아, 그러면 밥은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아, 한 끼만? 네. 차를 위해서? 그것도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밥 먹을 시간도 많이 없고. 아, 네. 그래서 날씬하시구나. 아, 날씬한가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속사정이 있어요. 네. 밥은 못 먹지만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차에 쓰는 돈만 아껴 써도 매일매일 스테이크를 썰을 수가 있는데. 아, 200만 원이면은 하루에 10만 원씩만 써도 20일을 버티고. 그렇죠. 알았어요. 이따가 또 좀 더 네, 절절한 사연을 또 얘기해 보시죠. 네네네. 아우디 디자인 특징이, 네, 뭐냐면은 너무나 선들이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네, 둥글둥글한 느낌이 없어서 밝은 색깔이 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막 베이지색이라든지. 네. 오히려 블랙이 잘 어울리는 차잖아요. 네. 실내 색상이. 근데 이 색이 무슨 색이에요? 이거 초코색? 이게 약간 카키 브라운? 요 색은 잘 어울리네요, 되게. 네. 저는 아우디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디자인 이쁘다. 아, 이런 진짜 이쁘네, 디자인. 야, 이거 탈 때마다 감탄하겠네요. 아, 네, 그렇죠. 일단 차 문을 여는 순간부터, 네, 난리 나죠, 이제. 그럼 이걸로 출퇴근하세요? 네. 그러면은 아우디 A7으로 출근을 해서 이제 트럭으로 갈아타서 배송 다 끝나면 하고 다시 와서 다시 럭셔리하게 A7 딱 끌고 번화가로. 나왔어. 오늘 하면 내가 쏠게. 이런 거 하차감 어때요? 크게 느껴보진 못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이 A7이라는 차량이 그렇게 막 막 람보르기니 페라리처럼 튀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서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들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차가 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차감은 혼자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차감 한번 할 테니까 진짜 멋있게 한번 내려보실래요? 오, 대박! 오빠! 아직도 가오를 잃으면 안 돼. 아, 그렇죠. 네, 어깨 좀 펴고 포즈 하나만. 여러분, 가오가 정신을 지배한 우리 송현수가 지금 번화가요, 번화가. 멋있으세요? 대박. 아우디의 이 디자인은 솔직히 깔 게 좀 많이 없어요. 너무나 놀 게 없어, 수납 공간이. 컵 두 개 놓으면 진짜 물건 놓을 데 없어요. 이 실내 색깔도 너무 잘 뽑은 것 같고. 아, 그리고 이 트렁크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날개는 계속 열어놔야 돼요? 멋이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이 저기까지 한 번에 열리는 거? 아, 근데 멋있다. 이렇게 열리니까, 트렁크. 여기서 차박도 가능합니다. 여기 차박이 가능하다고요? 네. 차가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가능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드릴까요? 여기 잡고, 네, 이 상태에서. 아, 진짜로요? 차박이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하네? 차박인데? 네. 자, 이 정도면은 이거 열고 있으면 오히려 개방감이 아까 스포티지보다 더 좋은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공간 장난 아닌데요? 아, 이렇게 좋습니다. 차박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남자끼리? 아니면 혼자? 가족. 아, 가족과 함께? 가서, 네. 뻥이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생각보다 넓어요. 이게, 와, A7이 차박이 가능하구나. 네. 아, 진짜 이렇게 놓고 가면은 짐 엄청나게 싣고 갈 수 있겠다. 아, 네, 맞아요.
공간 때문에 저는 이걸 최고 단점으로 뽑았거든요. 아. 너무 짐 실을 때 너무 힘들 것 같다. 아닙니다. 짐 실을 때 오히려 편하고 네. 뒷좌석에 사람이 탈 때 이제 공간감 때문에 많이 둘이서 불편합니다.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 보드 다 실립니다. 안 힘들어요. 이게 집에 그 전세 대출도 내고 차 리스비랑 막 보험료 내고 진짜 남는 돈이 없잖아요. 한 달에 겨우 10만 원 저금하고 네. 삶이 피폐해질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열심히 더 일을 하죠. 이 다음 차는 뭘 보고 있어요? 나중에 먼 일이겠지만 네네. 파나메라. 아주 쿠페를 사랑하시는구만. 네, 맞습니다. 오로지 인생 쿠페고만 그렇죠. 네. 남는 돈 몇십만 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금도 거의 10만 원밖에 못하고. 근데 네. 나중에 좀 뭐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건 생각 안 해봐요? 차를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그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조금 덜 먹고 아껴서 차를 타자 그런 마인드입니다. 젊은 때 좋은 차를 타자.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네. 나이 26세 제가 27이잖아요 26세 네. 거의 보조 MC인데 보조 MC A7 타시고 뭐 품위 유지비랑 뭐 기름값 보험료 하면은 월마다 네. 나가는 게 많으실 텐데 네 그렇죠. 그거 다 감당되세요? 나중에 여친 생기면 또 그 데이트 비용도 써야 되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또 사연이 있어가지고 네. 여자친구도 당분간은 네. 만나지 않고 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즐길 걸 즐기고 살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여자분이 관심 있어가지고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있어요. 없어요. 만약 있으면 없습니다.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저기 100분 토론 시작 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맞죠? 아, 그렇죠. 그럴 네. 수는 있겠지만 네. 제 상황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가능은 한데 일단은 맞지 않나요? 예.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있는 예. 게 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막 옷도 사야 되고 그럴 때 그 쓸 돈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충족해져 있어가지고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슬리퍼 신고 좋은 차에 내려도 된다는 마인드. 아, 그렇죠.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네. 그리고 아까 스포티지 때도 그랬는데요. 이 아우디 A7 50 TDI는 터보력이 더 심해요. 밟으면은 밟고 1, 2 한 2초 뒤에 터지네. 이거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갔는데도 이 카메라가 노면을 읽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승차감이 되게 단단한데 좋아요. 자, 또 다이나믹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강력한 힘을 낼지. 3000cc 디젤 스포츠 모드 했을 때도 터보력이 좀 있을지. 어우, 잘 나가네. 스포츠 모드 놓으니까 확실히 터보력이 거의 없어지네요. 어때요 우리 그 스포티지 차주분, 차는 이시불이지만 요 차는 욕심내서 사고 싶죠? 이 차 가격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9,700 거의 1억 가까이 합니다. 할부할 생각 있는데 이거 타면은. 이 카푸어가 왜 카푸어가 되는지 그쵸?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알았어요. 동료를 한 명 만든 게 아닌가. 차 타면서 뭐가 이렇게 좋아요? 장점 같은 게?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좋고. 혹시 다음에 SUV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원래 세단파예요? 네, 저는 세단파입니다. 그냥 좀 안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재벌님이 말씀해 주셨던 네. 터보력. 그 주행 질감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순간순간 좀 차선 변경할 때 그럴 때 좀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미리 좀 그 계산을 해야 되고. 네. 갑자기 훅 나가니까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근데 요거 라이벌 차들 있잖아요. CLS랑 그 8시리즈 네. 그 차들은 고려 안 해봤어요? 네. CLS 같은 경우는 외관 디자인이 네. 너무 좀 이 조수 같고 네. 그리고 8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좀 8시리즈 정도 3000cc 가야 또 디젤인데 그건 또 1억 3천이 넘어가고 네. 이 차가 가장 합리적이긴 하네요. 이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1년 전에 그 영상을 보고 네. 그 차에밖에 안 고쳤습니다 저는. 그 차에밖에 안 고쳤어요? 네. 지금 이제 배송일을 주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 업으로 얼마까지 벌 수 있어요? 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 맥스라는 그 기준치는 없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가져갈 때는 430씩 막 가져가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많이 본다. 저기 스타벅스 보이네. 저런 커피는 사치잖아요. 사치입니다. 그 동네 요즘에 아메리카노 싸더라고요. 1,500원씩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먹으면 되죠. 네. 대신 저는 좀 비싸게 스타벅스 커피를 맨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의미가 있나요? 약간 맛이 약간 그 카페인의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또 A7 카푸어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차이 미쳐있어요. 진짜로 350을 벌어야 그래도 한 달에 50은 남는 건데 여러분 50으로 생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330 벌면 30 남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달에 하루에 만 원 써야 되잖아요. 네. 좀 이렇게 이런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런 열정 있으면 어느 차까지 탈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나 이런 열정 있으면 어느 차까지 탈 수 있을까? 집에 몰래 얘기를 안 하고 한번 뭐 질러 바라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카푸어 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세요. 차는 용기로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20대 우리 젊은 카푸어 분들 더 힘내시고 더 파이팅해서 우리 나중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모여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10만이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또 그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군이 네, 좀 풀리면은 네. 이제 다 같이 10분 이상 모여가지고 카푸어의 왕을 뽑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식으로 딱 우승이 된 자에겐 제가 딱 상품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또 같이 맛있게 밥도 먹고 빨리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난 강력한 카푸어다. 나는 더 정신없다.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사 제뽀리였습니다.